시민이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공유한다라는 취지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올해의 책 사업이 벌써 여섯 번째 해를 맞이했는데요. 지난 2일 의정부시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에서 2017년 올해의 책을 선포했습니다. 2017년 한 해 동안 의정부 시민이 읽을 책에 청소년 대상으로는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과 성인 대상으로는 고미숙의 삶과 문명의 눈부신 비전, 열아일기가 선포됐는데요. 올해의 책은 지난해 10월부터 시민들에게 총 247건의 후보 도서를 추천받아 1차 자체 심사 과정과 2차 책 선정단의 심사, 3차 시민 투표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됐습니다. 앞으로 올해의 책은 시의 어디에서나 쉽게 만나볼 수 있으며 올해의 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독서 행사들도 개최될 예정인데요. 2017년도 올해의 책을 통해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함으로써 시민의 지적 삶의 질이 향상되고 책 읽는 도시 의정부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